이제 52쪽이고요. 이제 열에는 법을 의지한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성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세종께서는 혼자 고요히 선정에 계시다가 이렇게 생각하셨다. 오직 바른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정등정각을 이루게 하였다. 나는 오직 바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면서 법을 의지해 살아가리라. 왜냐하면 과거의 열에 올바로 깨달은 이도 모두 바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면서 그것을 의지해 살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범천이 찬탄하면서 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법에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이처럼 그러면 법은 뭡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법에 의지해서 사신다. 규입을 규입어 법이 있어서 법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이제 스님들이고 불법성 삼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의지하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럼 법이 뭐냐 이러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분별망상의 습관은 중도적인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규정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이 뭐냐 이러면 연기법이다. 무슨 뭐 불성이다. 뭐 자성청정심이다. 뭐 내지는 뭐 여러 예를 할수 있겠죠. 열반이다, 해탈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초기 불교에서는 불성을 얘기한 적이 없다. 자성을 얘기한 적이 없다. 뭐 그런 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도라는 것은 있다에도 치우치지 않고 없다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법이 뭡니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초기 불교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불성 그런 건 없다. 부처님은 법과 해탈 열반을 얘기하셨다. 법, 해탈 열반 이거 다 규정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거다라고 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름해서 이 괴로움의 소멸 이것을 의미해서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명칭을 붙인 거예요. 법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하고. 근데 그 명칭을 조금 적극적으로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불성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뭐 열애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것뿐이야, 이름 붙인 거. 근데 그런 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정해진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에서도 소를 찾아라 하는 게 심우도라고 해서 깨달음의 단계를 열 가지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소를 찾고 소를 키우다가 나중에 소가 사라져요. 그 말이 뭐겠어요? 법이라는 방편으로 법을 찾으려고 이제 공부하고 그 법이라는 하나의 뭐 방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법도 사라진다 이 소리잖아요. 법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법이라는 또 이렇게 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진리가 없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또 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공묘유라고도 하죠. 본래는 공한데 묘하게 있다. 이 말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있다. 이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세간법이라 합니다. 세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언어든 문자든 설명이든 말이든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이 출세간법을 이거다라고 규정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 스승은 이겁니까? 아니다. 저겁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줄 내쳐줄 수는 있어도 이것이다라고 해서 딱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다. 말로써.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면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뭘 어떻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서 딱 들어맞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 자체가 허상, 허망한 거잖아요. 말 자체가. 말 자체가 관념이잖아요. 죽비. 이게 죽비야. 이러지만 진짜 이 실상과 죽비라는 말과 죽비. 그게 이겁니까? 사과. 진짜 사과와 사과라는 말과 같은 겁니까? 그럼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사과 하면은 사과 먹은 것처럼 배가 불러야 되는데 사과 아무리 해봐야 사과를 논문을 사과에 대한 논문을 1000편을 써도 사과 한 입 베어오면은 그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법을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니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건 아니죠. 사과라는 논문과 사과랑 같은 겁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로써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이제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부처님도 이 법에 의지하시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해라. 자기 자신을 법의 등불로 삼고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건 좁게 말하면 경전을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해석을 넘어서서 경전은 법을 가리키는 문자거든요. 사과를 설명해 놓은 글이 사과가 아니듯이 경전은 법이 아니에요. 법을 어떻게든 근사치까지 써보려고 막 노력한 발버둥친 흔적일 뿐이지 그래서 경전 자체가 법일 순 없죠. 그럼 법이 뭡니까 그러면? 법이 뭔지를, 불성이 뭔지를, 자성이 뭔지를, 본래 면목이 뭔지를, 열반과 해탈이 뭔지를 머리를 가지고 알려고 규정짓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것이다라고 견해를 내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건 왜? 그렇게 머리로 분별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세관이라고 하잖아요. 분별은 색수상행식 오온밖에 없잖아요. 이 세관, 분별의 세계는. 근데 이거는 오온 너머예요. 오온 너머. 그렇다고 해서 오온 너머에 따로 오온을 빼고 따로 또 이 법이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오온이 곧 법이고 오온이 곧 허상입니다. 이것이 곧 허상이면서 관념이면서 이것이 곧 실상이듯이 분별해서 보면 다 관념이고 분별이고 허상이고 분별하지 않고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전부 다 실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삶이 그대로 실상입니다. 내가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삶을 막 유의 조작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부처로 살고 있어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부처님도 썩은 음식 먹고 배탈도 나시고 힘든 일도 겪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늙고 우리도 똑같죠. 옛날에 뭐 부처가 되면 병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다. 깨달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뭐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어두운 밤중에도 뭐 환히 다 보이는 게 부처다.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는 아프지도 않는다. 병 걸리지도 않는다. 내가 수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망상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방해합니다. 당연히 방해하죠. 내 머릿속에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되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추구하느라고 그런 깨달으면 정말 초인이 되고 뭔가 전생도 보고 나를 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알고 제가 이걸 투자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딱 짚어주기도 하고 내가 병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고 내 점도 보고 축지법도 쓰고 신통자제함을 막 부리고 병도 하나도 없고 항상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씻지도 않아도 냄새도 안 나고 목욕탕도 갈 필요도 없고 대소변도 안 보고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딱 끝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저에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런 법을 찾는다면 여기는 잘못 온 거예요. 부처님 일대기를 보세요.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경전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 200년 지나고 나서 문자화 됐어요. 구전되다가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말 지금 똑같이 기억해요? 내 식대로 왜곡해서 기억하죠. 근데다가 저부터도 그래요. 가끔 저희 아버지 얘기할 때도 제가 가만히 보면 약간 좀 좋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스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좋은 쪽으로 왜곡하고 자기가 해석한 쪽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10년이 뭐예요? 1년만 지나도 정확히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열반 후 200년 지나고 나서 아함경 니까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아함경 니까야에 있는 것이 100% 전부 다 문자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부하는 이들의 어찌 보면, 그래서 불교는 학문으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학문으로만 하면 아함경 니까야는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무조건 진리야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쭉정이가 당연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대에서 우리 부처님을 기술하는데 중생들이 원하는 부처님을 기술하려고 더 하지 않겠어요? 부처님은 좀 더 초인적이고 우리들과는 다르고 부처님도 우리처럼 막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모습을 쓰겠어요? 뭔가 당장 우리 저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다 대단하잖아요. 막 아기 때부터 막 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막 호랑이 같이 우렁차고 어릴 때부터 막 4살 5살 때부터 벌써 막 화를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하물며 부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그래서 경전은 그야말로 깨달은 사람이 써야지 그냥 이게 전해드는 걸 그냥 막 써면 안 돼요. 당장 저부터도 옛날에 제가 옛날에 이거 경전 번역하고 할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안목에 갖춰지지 않아서 그걸 그렇게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이 경전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말해 깨닫고 나서 봐야 되는 게 경전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야 이제 아 이것은 이 쭉정이겠구나 아니겠구나를 이렇게 좀 감별할 수 있는 그 택법각지라래요. 법을 내가 딱 선별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에 막 신비적이고 신의적이고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경전에 있으니까 무조건 맞다 이렇게 굳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애는 법에 의지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뭐냐 하면 나는 법이 뭔지 모르겠다. 왜? 알겠다 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왜? 그건 내 의식이 아는 거니까. 이건 알고 모르는 거면은 법이 아니에요. 왜? 알고 모르는 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을 내가 알았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건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내가 알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어떻게 내가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알았다고 하면 벌써 둘로 나뉘는 거고 자기가 분별한 건데 법과 나를 둘로 나눠놓고 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건 법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를 뿐이 바로 중도예요. 중도. 중도는 이렇게 정할 수도 없고 저렇게 정할 수도 없다. 촛불이 저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른다. 모를 뿐이다. 알 수 없다. 그런 자세가 중도적인 자세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취하지 않죠. 내가 아는 거야라고 하면 거기 집착하고 고집해요. 이게 불교인데 이렇게 고집해요. 이게 깨달음인데 하고 고집하죠. 그래서 이 법을 내가 정말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열반하실 때 남긴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한 말처럼 자등명 내가 본래 부처니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안에 본래 부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자. 그거는 뭐 좁게 말하면 경전이고 좀 넓게 말하면 법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있는데 이것을 나는 지금 모르겠다 확인하지 못했다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야 말리라 하는 마음을 간절한 발심을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 나도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위대하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비불교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부처님을 저 위에다가 모셔놓고 나는 아주 어리석은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처님을 떠받드는 것 같지만 그건 부처님을 욕하는 거나 똑같아요. 막말로 한다면 부처님 지난 하나 똑같은 사람 아니야? 똑같은 괴로움에 허덕이던 사람 아니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니야? 그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이게 진정으로 부처님을 대한 자세 아닐까요? 평등하게 놔야 내가 그래 부처님도 했는데 나도 해야지. 아니 부처님이 뭐 대단한 사람 같지만 대단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이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20대 때 처음 출가해서 서울 강남 서초동에 있는 큰 절에서 출가를 했는데, 저 시골 살던 촌놈이 서울에 강남에 가간 것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서울 사는 사람들 다 너무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뭐그 우리 절에 있는 그 거사리매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 서초동에 아주 그냥 무슨 뭐 원장이다, 무슨 뭐 병원장이다, 뭐 판사, 뭐 엄청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쉽게 말해, 저보고 이제 그분들을 법문을 하라는데, 쉽게 말해서 쫄리잖아요. 20대 중반에. 내가 저 이걸 어떻게 하나. 되게 겁이 났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이제 막 출가를 했어도 스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이제 믿고 저한테 막 고민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주님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연세도 지긋하시고, 사회 저명하고, 그 회사에 초대해 주셔서 가보니까 으리으리한 회사인데, 그분이 그런 사소하고 이리 시시한 거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야,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초대해서 그 회사를 갔더니 너무 카리스마 넘치는 거예요. 직원들이 막 꾸벅할 정도로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어도, 아, 똑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고 나면 갑자기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이대로예요, 지금 이대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일 수도 있다. 물론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습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갈수 있어요. 부처님이 딱 이것과 똑같아요. 부처님이 사리불가 목건연이 먼저 죽었을 때, 야, 이 스님들이 이렇게 많지만 내 상수제자였던 사리불가 목건연이 사라지니까 너무 텅빈것 같이 외롭고 쓸쓸하구나. 이렇게 많은 승가에 있어도 이렇게 외로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하면서 막 외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또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외로우면서도 외로움이 흔적이 남아있지 않구나. 외로움은 있지만 그 외로움이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이것이 또 신기한 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외로움도 느끼지 않고, 누가 욕한다고 해서 같이 화도 내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옛날에 아주 존경하는, 공부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제가 좀 되게 킥킥하고 혼자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 게, 딴 사람들, 야, 저 모습 봤으면은 이분을 도인이라고 절대 얘기 못 했겠구나 싶은, 그럼 저 혼자 킥킥 웃으면서, 야, 남들 안 보고 나만 안게 다행이다. 누구랑 일상적인 전화 내용,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약간 시비가 붙었는데, 막 흥분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막 웃었죠. 그 옛날 같았으면 제가 욕했을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을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다니,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부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어떤 내가 돈을 이래야 돼, 깨달음을 이래야 되라는 상, 그걸 내려놔야 된다. 법상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부처가 되면 또 다르시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뭐,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제자들 중에 최고 상수 제자잖아요. 근데 사리불한테 찾아가서 몇 번의 경전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사리불이 내가 왜 이렇게 완전히 여법해지지 못할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가서, 아서라, 사리불아, 넌 아직 공부가 완전히 익어가지 않았다. 부처님처럼 되려면 아직 넌 멀었다. 넌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한참 공부해야 된다. 근데 너가 그걸 모든 걸 환하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착각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 공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대목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전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왜? 살이 부리면 아라한을 얻은 스님들 중에도 최고의 어떤 제자인데 부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하면 막 정말 깨닫고 나면 도노 돈수 깨닫고 나면 모든 게 공부가 다 끝나서 완전 부처님처럼 돼야지만 깨달음이다. 뭐 제 안목에서는 그런 깨달음은 저도 보지도 못했고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물론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지 공부 끝났다 뭐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아 공부에 제대로 입문을 했구나 이건 확실하죠. 머리로만 알 때는 지식은 느는데 이 체험적으로 삶의 변화가 아주 더뎌요. 그런 없는 건 아니죠. 머리로만 알아도 그래도. 근데 너무 더디죠. 근데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나면 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걸 자네 중에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느껴요. 스스로. 단박에 막 그냥 오히려 더 처음에는 그 쑥 내려가는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아 내가 깨닫지 못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게 착각이었나? 이런 오락가락하는 시기들을 꽤 오래 시기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법을 들으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법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소를 키우고 있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돌이켜보건대 아 내가 괴로움이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세상에 대한 어떤 막 생생한 막 실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구나. 탐진치 삼독이 정말 소멸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러는 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일도 열심히 안 한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가 더 뛰어나게 올 수도 있죠. 어떤 친구가 그 젊은 친구였는데 어릴 땐 공부를 잘하다가 중간에 완전히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막 포기하고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완전 왕따가 되고 부모님도 막 욕을 하면서 내 안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나 하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너무 괴로운 시간을 몇 년을 보내다가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살 수 없구나 해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다가 마음공부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문득 자기 성품을 확인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 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자기 그 전공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 분야에 자기는 이렇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뭐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막 상금도 엄청 많이 받게 되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막 살지 않아요. 집착이 없다고 해서 집착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최선을 다함, 열정 그런 것은 있죠.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서 오히려 그 무위의 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행 그 무위행을 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이 붙어요. 나란 에고가 하는 게 아니라서 더 큰 힘이 붙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부처님 보세요. 당대에 부처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세속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당대에 이렇게 부처님 당대에 그 16개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 임금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귀의를 했고요 국가적으로 임금들이 막 장려해서 출가 장려 정책을 피고 또 절을 막 국가에서 장자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막 백대 기업 가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서 공양 올리고 당대에 어마어마하게 절도 많아졌고 스님들도 많아졌고 당대에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불교 교리 보세요. 이렇게 정교한 교리를 이렇게 설할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게 깨달은 삶이라고 다 석관에 붙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선사 스님들 같은 경우 선오록 같은 걸 보면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하고 정제되어 있고 이렇게 교리로서 막 이리 되어 있지 않아요. 부처님처럼 저 낮은 근기에서부터 높은 근기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방편법문을 막 자유자재로 설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닦았어요. 또 어학에 대해서 여러 개 주요 나라의 언어들을 다 습득했었고 뭐 천문학, 지리학, 뭐 수학, 과학 모든 학문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고 그 당시 사상 철학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왕자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왕이 될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수많은 스승들로 그 당대 최고가는 스승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받았던 그 공부했던 그것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대로 이 경전으로 가르침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됐고 또 그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식적인 그 마인드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오면 그야말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아주 정말 이 불교 역사가 오래됐지만 불교 역사 속에서도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들 만한 그런 어떤 분이었다라는 게 정말 분명해요. 그래서 정말 이 위대함에 저는 정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정말.